최고의 선율임을 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오늘은 싱어송 라이터, 싱송라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 두 분의 노래를 들으면 뭐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나른해져 느낌이, 그죠? 예. 네. 자, 소개해 주시죠. 이분 목소리를 들으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지 씨, 그리고 이분 목소리 들으면 또 썸 타고 싶어지는 올빵과 사춘기 두 분 모셨습니다. 야! 아, 저희가 지금 익룡이 두 분이 와 계셔가지고. 예, 예. 자, 올빨간 사춘기부터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아, 그러면 조지부터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두 분이 같이 방송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요. 네, 처음이에요. 처음 뵀어요. 음악은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럼 당 네. 당연하죠. 조진 어떠세요, 우리 별빵 사춘기 음악? 아, 뭐 워낙 좋아하죠. 노래 다 거의 다 알죠. 부르면 다 부르시면 다 아는 노래더라고요. 네. 그러면 워낙에 또 다 유명하시니까. 아, 그렇죠. 네. 우리 볼빨사는요 어때? 볼빨사. 네, 아, 저는 그 목소리 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노래도 좋아하고. 좋아합니다. 네, 되게 부끄러워요. 하다가 괜히 막 문지르네 이렇게. 와, 아까 저 했죠 챌린지. 아, 네네네, 퍼퓸 챌린지요. 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긴 했어요. 8659님은 또 이상한 그 제안을 해오셨네요. 조지 씨는 2부에도 나왔으니까 만 원을 더 주세요. 아, 저는요. 우리 보고 만 원 더 주라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8659님. 우리 참견을 하고 그래요? 자, 문자 읽어. 이것도 뭐예요? 박소민님께서 뭔가 모르게 개그맨 이상준 씨 동생 같은 조지 씨다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아, 네, 그럼 많이 들어봤죠. 아, 진짜요? 아니에요, 나이 달라. 에이. 감사합니다. 다르다니까 감사하다 그러네요. 그럼 다르고 싶은 거죠. 아하, 그렇게 됐어요. 예. 근데 약간 목소리 말하는 목소리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상준 씨는 노래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혀 못하죠. 그 점이 차이가 있네요. 노래 잘하는 이상준 안 돼요. 조태근 씨, 안지영 방송 힘내 파이팅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조태근 씨? 모르는 사람. 반말하셨길래. 자, 조지의 새 앨범부터 가열차게 홍보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FRR이라고 정규 앨범 이번에 나왔는데요. FRR. 네네, 그냥 Forever 줄임말로 그냥 했고요. Forever. 네네네. FRR. 우리 RR 하면 저 조금 몸집이 작은 강아지죠? 저는 이제 FRL인데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이제 큰 게 F 이제 F RRL 이렇게 짓는 건데 RR 그런 거네요. 예. Whatever. 예, 그렇게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저 캠핑 에브리웨어라고 노래 있었는데 거기에 강아지 목소리를 제가 녹음했거든요. 진짜? 네, 근데 거기가 발음이 알라리긴해요. 이렇게 녹음했었어요. 들어보시면 나와요 중간에. 야, 직접 하신 거야? 제가 했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네. 나중에 개소리 필요하면 저 불러주세요. 다 하죠. 네, 큰 게 필요할 때. 큰 게 필요할 때. 재밌겠다. 화제되겠다. 중간에 개소리 했다고. 저기 시골 저 멀리서 들리는 개소리 있잖아요. 그렇지. 큰 개들이. 컨트리. 하는 거 있잖아. 시골을 만날 때도 다 가능합니다. 거기. 한 명이 시작하면 이제 계속 시작. 따라하잖아. 그렇죠. 옆에 다 같이 짓죠. 그때 옆에서 같이 해주시면 돼요. 오 할 때 옆에서. 예. 아, 도와 홍보하고 있었지. 예. 네, 뭐 그 정도입니다. 에이. 얘기해봐요. 뭐 더 얘기 뭐 또 열곡 뭐 정기 첫. 앨범이고요. 정규 앨범. 네네. 중요하죠. 10곡 단위가 정규 앨범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아마 지금 마음으로는 이제 아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정규 앨범은 이제 첫 앨범이 마지막이에요? 아니 정규는 이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힘들 것 같고 이제 EP로만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네, 미니 정도. 네네네네. 아, 그 몇 곡, 10곡이 딱 들어가 있어. 꽉 찼어? 네, 10곡 꽉 찼죠. 꽉 찼어. 꽉 들어찼어. 꽉 찼죠. 예예.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들었고, 네, 뭐 대단한 뭐 내용은 아니고,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자, 타이틀곡이 오래오래와 어깨동무. 네. 이 타이틀곡은 어떻게 더블이네요, 더블. 예, 네. 원래 오래오래를 타이틀로 했는데 어깨동무라는 곡을 만들고 나니까 어깨동무가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타이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더블 타이틀로 됐다. 아, 결국 본인 마음대로 다 이렇게 한 거네? 좀 자유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본인이 다 만드니까 어차피. 네, 맞아요. 네. 열 곡 다 타이틀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사실 타이틀곡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없이 그냥 전곡 다 타이틀 이런 느낌? 아니요, 그냥 없이 다 수록곡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수록곡. 근데 그것까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래서 조율 잘 해서 이제 이렇게 네, 그렇죠. 자 라이브는 그렇지만 어깨동물 더 좋아하시면 오래오래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렇죠. 오래오래 네, 먼저 네, 듣는 거죠. 그대로 보실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와우. 오래오래 예 투 오래입니다. 오래오래니까 10내죠 10내. 네. 오 더하고 오 더하니까 예 10내 예, 오래오래 10내. 예. 이야. 익룡들이 난리가 났네 아주. 자 오래오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먼저 보낸 love 다시 돌아온다 해도 또 만날 수 있을까 이건 아마도 열린 결말 같은 걸 baby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어떻게든 find a way 늦더라도 돌아오자던 너의 말을 기억해 해는 저물어가고 Stay forever, young but never 오래오래, oh forever 지금 모습 이대로 남을 순 없을까요 Stay forever, young but never 오래오래, oh forever 젊은 날의 우리로 oh 영원히 남아있어줘 지나고 나면 모든 게 특별해지는 건가 봐 별거 아닌 얘기들로 밤을 새워 쏟아내고 영원할 것만 같던 내 teenage baby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모습에 같은 대답일 거야 돌아오자던 너의 말을 기억해 yeah. 해는 저물어가고 Stay forever, young but never 오래오래, oh forever 지금 모습 이대로 남을 순 없을까요 Stay forever, young but never 오래오래, oh forever 젊은 날의 우리로 oh 영원히 남아있어줘 지금 모습 이대로 남을 순 없을까요 젊은 날의 우리로 oh 영원히 남아있어줘 아 좋아. 아 지금 아 좋아. 민상 씨가 의외로 이런 음악을 좋아합니다. 취향저격입니다. 취저예요, 아 좋아요. 취저. 아 지금 바로 지금 스트리밍 사이트 들어가서 지금 다 담아놨어요. 아 감사합니다. 노래 벌써 담아놨습니다. 아 이제 왔다 갔다 사이트 들으려고. 야. 아 좋아요. 근데 게시판에 지금 그 노래를 하는 동안에 반응이 이제 저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반응이 처음입니다. 감탄사만 올라왔어요. 라디옹이라는 아이디로. 오? 강정숙님께서 와우 이렇게
아까 내가 처음 들었을 때 기린 씨 비슷해. 약간 살짝 들었어도 오 이렇게도 나도 오.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오. 그냥 약간 뭐 무방비 상태인 거죠. 무방비 상태에서 음악을 딱 들으면 오. 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 처음에 도입부에 할 때 무슨 전자오르간 치는 것처럼 이거 아 패드 사운드인가 뭐 신스패드 뭐 이런 신스패드 아 그런 거에 모르는 거구나 올겐인가 뭐 멜로디언 풍금 이런 거 줄 알아가지고 이런 거 아, 좋더라고. 아 강상희 씨 구수한 외모에 땅콩 버터 같은 목소리. 그러니까 외모는 읍 리에 살 것 같은 외모에 이거 뭐야 영주권을 가진 것 같은 조지 매력적이네요. 표현이 죽인다. 그러네. 네, 지금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뭐 역주권 가진 것 같은 조지. 매력적이네요. 약간 이거 이장이 음악을 하는 느낌이죠. 동네 이장님인데, 막 집에 가 보면 이상한 막 다 있어, 다 있어, 음악이 다 있어. 막. 다 있어. 선우건님, 와우, 진성 공대 출신 엔지니어 같으신데 이런 바이브가 너무 좋아요. 공대 출신 엔지니어 같은 약간 기계 만지실 것 같고요. 아, 네네네. 오늘 안경도 약간 살짝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양혜정 씨, 근데 어디 출신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예. 무슨 출신 물어보는 거야? 무슨 어디 출신? 고향이요? 고향. 뭐. 저 대구에서 왔어요. 네. 네. 올라오신 지 꽤 됐어요? 사투리 전혀 안 써요? 한 10년 이제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경상도 쪽에는 억양이 있는데 없는데? 네, 아예 친구들이랑 했을 땐 저도 사투리 쓰고. 근데 저는 대구에 있을 때도 이제 엄마 찾는 전화 같은 거 있잖아요. 어머니 뭐 어디 계세요? 네, 이런 거 하면 처음 말로 대답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랬어요. 아 진짜? 네. 왜 그랬을까? 몰라요. 저도 서울에 대한 그게 있었나? 뭐 그런가 봐요. 야 이제 지영 씨 얘기를 좀 우리 안지영 씨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새 음원이 나왔는데 자 1년 만에 컴백이십니다. 앨범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사랑집이라고. 사랑집인데 표기가 사랑집 닷 ZIP. GIP. 네네. 네, 압축파일. 네. 압축파일이에요. 그치. 네. 어떤 의미인 거야 이거? 뭔가 사랑에 관련된 노래들을 다 압축시켜 놓은 느낌. 이 앨범에. 네. 아. 몇 곡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다섯 곡 들어가 있습니다. 미니 앨범이에요. 뭐와 직접 다 만들어주셨어요? 네네. 오. 근데 타이틀곡이 여기 또 무려 세 곡이에요. 네. 와. 욕심쟁이. 타이틀곡이 세 곡이야. 욕심쟁이. 네. 이야. 메인 타이틀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세 곡이 일단 Chase Love Hard라는 곡과 황민현님이 또 피처링해 주셨어요. 황민현 씨께서. 네. 그리고 이제 사랑이 이별이 돼가는 모습이라는 곡과 Friend End라는 곡인데요. 메인 타이틀곡은 Friend End라는 곡입니다. Friend End. 제목이 특이한데. 친구 관계는 이제 끝내고 연인 관계로 가고. 네, 연. 너랑 친구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제 너랑 친구 못 하겠어. 왜 그래? 넌 연인이 돼야 되니까. 와. 그럼 프렌디 엔드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와, 우리. 와, 노래 되게 달달하겠다. 얼마나 좋은지 카메라가 뒤로 기절을 해 버렸네 제가. 아유, 세상에나. 너랑 나랑 이제 친구 끝이야. 프렌디 앤디 약간 이렇게 보시면 그 요정 같은 느낌 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와 안지영 씨의 자 볼빨간 사춘기의 프렌디 앤디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요즘은 썸이라는 단어를 안 쓰시었나 친구란 완벽한 단어로 숨길 수 있지 사랑이 좀처럼 느끼지 난 이대로 아슬아슬하게 서늘러머 벚꽃이 피면 또 같은 곳에 서 있겠지 분홍빛은 후 물든 계절을 함께하며 꽃잎이 하늘 버린 거야 이제 막
꽃이 피면 또 같은 곳에서 있겠지. 분홍빛은 호물든 계절을 함께 하며 꽃잎이 하나 둘 셋 오오 시간이 하나 둘 셋 Cherry blossom 내 손을 잡아 놔 아무렇지 않지 않게 웃어버리면 사랑일까 널 바라보며 나 고개를 들어 입 맞춰버린 거야 이제 숨길 새 없는가 봐 널 좋아하는 게 내 곁에 있을 때 자꾸 마음이 아픈 게 꽃잎이 떨어지네 우리 머리 위로 말씀이 다 잡아버린 걸 This is life Cherry blossom 내 손을 잡아놔 아무렇지 않지 않게 웃어버리면 사랑일까 널 바라보며 나 고개를 들어 입 맞춰버린 거야 이제 야, 좋네요. 근데 왜 사람 목소리가 저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와, 진짜. 볼빨간 사춘기는 딱 그냥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노래는 그냥 이분만 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입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Jersey? 가사가 좋던데, FRIND. 그래 이게 이게 뜻이 있었더만. 네. 프렌드의 END가 엔드가 이게 딱 똑같은 라임이 딱 맞는. 네네.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봤어요. 와, 좋다. 가사도 잘 쓰시고 그냥. 성원주 씨 노래가 항상 좋으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화를 좀 내셨네요. 같이 음악 작업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 저기 왜 이렇게 매번 좋아 이렇게. 김일식 씨 거. 네, 이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야. 달다 달어 천사의 목소리야. 보내셨어. 야. 조지 씨도 문자 좀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004님 미세먼지 내가 다 먹었네. 제가 대신 먹어줄게요. 앞으로도 은쟁반 웃긋을 유지해 주세요. 야, 달달하네요, 004님. 네. 약간 조지 씨가 이렇게 읽으니까 좀 이렇게 그런 느낌 있었네. 미세먼지 내가 다 먹었네. 읽어줄게요. 그런 느낌이 있네. 다음 문자는 우리 볼빨간 사춘기가 읽어줄까요? 네. 유종원님 조진님은 전통찻집에서 시켜본 향긋한 조지아산 커피 같다며 전통찻집에서 조지아산 커피 지영님은 들판에 펼쳐본 애프터 펼쳐본이에요? 네 펼쳐본 펼쳐본 애프터눈티 같은 느낌이네요 두 분의 음색이 너무 향긋합니다 향긋합니다 아니 이런 문자가 좀 가끔가다 저도 볼 때 야 그런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 장정선 씨 눈 감고 부르실 때 배우 김다미님을 좀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어머 이거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안 그래도 너무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김다미 씨가 나온 드라마 그의 우리 눈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가 또 있다고. 이게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랑이 이별이 돼가는 모습. 네. 이게 아마 좀 더 몰입이 되는 모양이에요. 본인 닮은 대로.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네. 아 스토리가 너무 뭔가 제 나이대의 청춘들의 그런 풋풋함을 좀 드러내는 것 같아서 써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도 보고 영감을 받으시고 네. 또 어떤 거에 또 영감을 받으세요? 노래 만드실 때? 저는 이제 여행하면서도 많이 영감을 받고요. 뭐 TV를 보거나 뭐 그치. 뭐 모든 분야에서 넷플릭스 그런 그러면 작사를 먼저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작곡을 먼저 하시나요? 멜로디를 먼저요? 이거 다 다른 거예요? 사실?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런 네.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네, 있고. 네네네. 네. 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났나요? 네네. 3부를 좀 그만 마치라는. 네네. 네.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12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특선 라이브 4부의 문을 엽니다. 4부. 지치지 않는 우리 방청객들. 네, 예상 밖으로 이분들이 아이가 반이나 있습니다. 아이가 반이나. 반이나 있는데도 이렇게 네.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예, 네, 뭔가 일하는 느낌으로 오케이. 자, 다 왔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활동하고 예, 계세요. 예, 예. 자, 방청객 문자 하나 와 있는데 이호사원이 아, 뭐야? 벌써 3시 반이라니. 집에 가기 싫은데. 방청 오니까 시간 더 빨리 가잖아요. 하셨네요. 훅 날아가지요? 예, 푸념을 하셨는데 집에 가면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왜 이렇게 집에 가기 싫어해요? 작사 작곡 얘기를 하셨는데 조지는 그러면 어때요? 작사와 작곡의 비율이 뭘 먼저 하는 스타일이에요? 두 개 같이 저도 같이 해요. 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할 때 그냥 같이 해버려 그냥. 네, 하면서 그냥 멜로디가 뭐가, 나오면 거기다 같이, 바로 붙여. 같이 네, 떠오르나 보다. 가사 네, 맞아 맞아 같이. 그냥 이렇게. 네. 와, 진짜 이거 감성이 그냥 두 분도 그냥 싱송나겠다면요. 책을 좀 많이 읽으시고 뭐 그런 것 같아.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휘가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래서 표현을 좋은 또 신선한 표현을 좀 찾아보려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위한 노력이 뭐가 있어요? 그 가사 쓸 때는 근데 저는 인터넷 많이 검색하긴 해요. 아, 네. 그냥 표현 자체를 네, 그냥 뉘앙스를 그냥 검색을 해서 거기 나오는 그런 거의 조금 단어들 있으면 조합해가지고. 가사도 대단하지만 나는 그 가수 노래 만드시는 분들이 음을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드는지 난 모르겠어요.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어떻게 그거를 콩나물 대가리 그 찍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 몰라 신기해. 아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9181 안지영 씨 목이 길어서 좋으시겠어요. 필라테스나 요가를 하시나요? 자세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뭐 한 거 앉아 계실 자세가... 때도 이렇게 딱 앉아 계시고 이렇게 딱. 저 되게 이렇게 굽어서 앉아 있는데 목이 좀 긴가요? 목이 좀 길어 보이죠. 처음 알았어요. 와. 팔이 원래 좀 긴데. 아 팔이 길구나. 네. 필라테스나 요가는 안 하시는 건 아니고. 운동은 안 하시고. 네, 좀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네. 예, 예. 다행이네요. 예. 예, 요즘 요가하는데. 예? 예? 조지 씨가 요가를 하고 있다고요? 아, 정말 뭐 예상치 못했던. 아니 이분은 혹시 플라잉 요가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죠? 매달려. 아니에요. 폴댄스 같은 것도 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요즘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왜 요가를 갑자기 시작하신 거예요? 남자가 더 오히려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요가가. 제가 매주 축구도 하고 막 농구도 하고 하는데 조금 이제 주변에 다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유연하지 못해. 예. 그래서 그런가 해가지고 저도 좀 처음 시작했는데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같이 하시는 분 중에 남자분 별로 없지 않아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더 있어요. 아, 한 분 더 있어요? 네, 예, 저랑 한 분. 그분 뭐 하는 분이세요? 그분 요가 선생님. 아, 뭐야? 아니 뭐야 네.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요가. 아니 근데 제가 듣는 클래스가 그 선생님들이 많이 오세요. 아 네. 선생님들이 듣는 클래스. 네. 좋은 클래스 잘하시는 모양이네요. 아 저는 못하는데 제가 가능한 시간대 거기 시간대밖에 없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듣는 클래스면 다 유연하실 텐데. 엄청 에이코스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생님들이 듣는지 몰랐는데 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빼고. 아 그 왜 이렇게 어렵지? 하면서 하고 있어 나 이거 봤더니 선생님 코스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한테만 회원님이라고 남은 누구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코스구나. 그럼 민망했다 잘 안 되는 동작이 나오. 그러면 혼자만 안 될 거 아니야. 약간 그럴 때가 있긴 한데 뭐 근데 뭐 스스로 하는 운동이니까요. 뭐 요가. 그렇지. 두 시간 해요. 두 시간. 와 오래도 한다. 되게 의외의 걸 많이 하시네. 그래요? 요새 배운 동작 중에 하나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뭐 아니 근데 두 시간 동안 진짜 다 하는데 근데 아 그래요? 뭐 하죠? 뒤쪽에서 하나만 보여주시면 안 돼? 아 이거 또 해야 되나? 아니 요즘 제가 요가한다 얘기하면 이렇게 시켜요? 네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근데 물구나무밖에 안 하거든요. 물구나무를 해요? 그럼 돼요? 아 뭐 제가 제일 잘 하는 동작이긴 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생방송 중에 물구나무. 아 근데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딱 문자가 왔네요. 조곤조곤이라는 분께서 우리 조지 매번 냅다 물구나무 하는 가수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테니스인가 보네. 어. 와. 저는 못 봤었어. 괜찮아요. 네. 야, 그냥 바로 이렇게 물구나무를 쓰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 그렇게 그냥 벽에서 기대는 게 아니고 혼자 올라가는 거야. 이거 쉽지 않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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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올라가네. 머리 앞으로 이렇게 절하듯이 이렇게 숙인 다음에 그대로 뒷다리가 올라오는 거야. 어. 수받을 만한 그건 아닌데. 예, 예. 일어나신 김에 노래하시죠. 예, 예. 물구나무 한 채로 하셔도 괜찮아. 진짜? 예. 어어어. 야, 또 너, 얘도 물구나무 쓰려고 마이크 저 카메라 자꾸 뒤로 넘어가네. 기가 막히다. 와. 아, 아. 두 번째 노래가 아까 본인이 더 좋아했다고 하는? 네, 어깨동무. 어깨동무죠. 네. 야, 아까 것도 좋았는데 어깨동무 어쩐지 대박 한번 들어보네요.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언제라도 come inside I'ma leave the door 24 open. 굳이 물어볼 것도 당연 없지만서도 요즘 어떻게 how's that going 영원하길 빌어 기도해 내 곁에 남아 모든 게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럼에도 thanks God I will always love you so what a day with a champagne 부어버리자 let's go babe 엉망이지만 또 그런대로 vibe 지나면은 다 truck이니까 go with a vibe 지난 일로 해 오히려 좋다고 해줘 뭔 말이냐고 웃어버려 skiddo 삶이란 게 그래서 that's why we're there have a good time with friends 다 같이 어깨동무 우린 share the mood So we can lift up Baby good time with friends 너라면 okay 뭔데 편히 쉬었다가도 돼 take a break 기록하자 이 순간 세월이 흐른 다음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포즈를 잡는 거야 변한 건 우리 얼굴 위에 묻어버린 주름 더 많은 세월 흘러도 어깨동무 난 풀어 good luck 우리들 앞에 좋은 일만 가득 하늘 위로 짜는 건배 in the air hey, 무슨 말들이 더 필요해 웃고 떠들며 좋은 시간 보내기로 해 So what a day with a champagne 부어버리자 let's convey 엉망이지만 또 그런대로 vibe 지나면은 다 truck이니까 go with a vibe 지난 일로 해 오히려 좋다고 해줘 뭔 말이냐고 웃어버려 skiddo 삶이란 게 그래서 that's why we're thrill have a good time with friends 다 같이 어깨동무 우린 share the moogie so we can lift up Baby good time with friends 너라면 okay 뭔데 편히 쉬었다가도 돼 take a break 충분해 what a good life 내일은 또 모르지만 부족한 나라서 baby 오히려 좋다고 해줘 We are one of a kind 뭐라든지 맘대로 해 뭔 말이냐고 웃어버려 skiddo 삶이란 게 그래서 That's why we're there 좋아 아 이것도 좋아요 야 좋다 좋다 오 나도 개인적으로 어깨동무가 더 좋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어 느껴. 어때요? 너무 멋있어요. 안지영 씨가 딱 듣자마자 초반에 바로 오, 어 시작부터 막 오, 너무 좋아 버렸지 그지? 좋아가지고 네. 네. 와, 어 노래 좋은. 이거 약간 노래가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그 유명한 그
저기 편지샵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예. 옷가게 이런 데 가면 그 노래 좋은 거 흘러나와.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거 뭐지?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이런 노래. 이런 아, 느낌의 노래였던 것 같아. 극찬이십니다. 야. 아이고, 이게 극찬. 편집샵 같은 데도 가나 봐요. TV에서 봤어요. 자, 우리 이영희 조지 노래 제목이 물구나무인가요? 아, 헷갈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어깨동무예요. 자꾸 신체 부위 뭐가 들어가니까 예. 비슷하네. 예. 자, 우리 안지영 씨 문자 왔습니다. 4209님, 안지영님 혹시 이 밸런스 게임 아시나요? 볼빨간 사춘기, 사촌간 볼빨기. 예. 이게 아, 이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냥 사촌간 볼빨기. 뭘 왜 하냐고. 뭘 왜 빠냐고. 여기를 왜 빨고 여기를. 왜 그러냐고. 이거는 무조건 볼빨간 네. 사춘기를 선택하게 돼 있죠. 예. 아, 이거 약간 우리 옛날에 저 개콘에서 했던 개그 같은 거잖아요. 자, 우리 가수죠. 유명한 노래 우리 가수 이름 뭘까요? 어, 정답. 사촌간 볼빨기.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맞아, 그런 거지. 헷갈리게. 5386님 문자 우리 조지가 좀 읽어주실래? 아, 네, 먼저 저기 올빠가 자칭 나면 물어보고 싶었는데 노래 가사에 빛나는 아이유라고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그 가사가 팬심의 아이유님을 넣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가사인지요? 궁금해서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어? 빛나는 아이유란 가사 없잖아요. 어? 아, 여행 노래. 뭐였더라. 아마 불불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롭게 어디 있지? 아 빛나는 마이유 아 빛나는 아이 아 맞아 네. 맞아 그렇게 들렸다 빛나는 아이유 마이유스인데 네, 마이 젊음 네 빛나는 아이유 이렇게 들 아 그렇게 이거 때문에 예, 잘못 들으셨네요 5386님 아니에요 예 김밥을 좀 파셔야 되겠습니다. 아, 볼빨간 사춘기는 명곡이 되게 많잖아요. 네. 기록들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과일 차트에서 여자 가수 누적 스트리밍 순위가 무려 2위예요. 아. 예, 그리고 1위가 좀 전에 나왔던 아이유. 빛나는 아이유. 아이유. 예, 1위는 아이유. 거기 다 쫓아가서 네. 3위가 다비치. 오. 우와. 나만 봄도 4년 전 노래인데 이번 달에도 차트가 이 차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와. 네. 올바른 사춘기가 제일 그 돈을 좀 많이 벌어주는 친구가 누구예요? 효자곡. 어. 우주를 줄게, 뭐 썸 탈 거야, 아. 여행. 여행. 네. 그런 아. 곡들이. 효자가 많네요. 네. 네. 잠시 휴식기가 있어도 그 친구들 때문에 따뜻하죠. 네. 따뜻하게 들어오는 거죠. 야. 아니 안 그래도 제가 광고 나갈 때 잠깐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조요한 씨가 두 분이서 앨범 내셔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요 하셨네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 전 너무 좋죠. 아, 좋죠.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생기면 성사된 걸로. 네. 약간 요 스타일로 한 곡, 저쪽에 우리 볼빨간 사춘기 스타일로 한 곡, 조지 스타일로 한 곡. 그러니까 곡을 누가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한 곡씩 해서 싱글로 내면. 오. 그럼 볼빨간 조지로 가나요? 잠깐만요. 사춘기 조지나. 이상해지네. 조지 사춘기가 나. 예, 잠깐만 이상한 것 같은데. 어. 조지 사춘기. 예, 조지는 사춘기. 조지는 사춘기. 조지는 사춘기다. 예. 이름은 뭐 알아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빨간 조지가 더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러면 앨범 그 자켓을 이렇게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아, 와, 너튜브에. 킬링 보이스에 나왔던 편도 1년이 채 안 됐는데 조회수가 1725만 회가 나. 이 영상에서 러브 스토리를 불렀던 부분이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으로. 이 노래를 그러면 다시 오늘 좀 해줄. 네? 아무래도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노래니까. 더 나오게. 야, 더 나오게. 더 나오게. 야, 더 나오게 또. 더 나오게. 더 나오게. 예, 이 노래를 라이브로 불러주신 나갑니다. 좋다 좋다. 뭐 다 듣는 거 말하는 그냥 좋아. 좋다 좋다. 야. 러브 스토리. 자, 여자 가수 누적 조회수에서. 와. 그렇죠. 예. 아이유 바로. 빛나는 아이유. 예, 뒤를 쫓고 있는. 야. 우리 볼빨간 사춘기. 자, 러브 스토리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박수. 날 좋아하던 그때 수줍게
Oh baby, 너에게 난 동자의 cheers 달빛에 비춰진 우리의 했던 집 장산 너의 이야기의 cheers 밤하늘의 별이 쏟아지고 문 같은 기분 Oh God, please, this is not a dream 중간에 진짜 같이 불러요 이런 거 안 했으면은 저기 뭐야 녹음인 줄 알았을 거야. 어, 그러니까. 시진 줄 알아, 진짜. 자, 우리 박은주 씨가 너무 취했나 봐요, 노래. 저 완전 만취 상태예요. 너무 좋대.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 또 유종호 님도 오늘 비가 오는 뭐 비와요, 밖에 지금? 비가 왔었죠, 오전에. 오늘 비가 오는데 봄바람이 살랑 부는 목소리예요. 김진주 씨, 아우 다 가졌어. 부러워, 다 가졌다고. 네, 김진주 씨 뭐 가진 게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아유 부러워. 057 하나님, 이거 우리 안지영 씨께서 좀 읽어주실래요? 0571님, 저 거제도에서 요거트 카페 하는데 가게 이름이 마이유스고 메뉴 중에 오래오래라는 것을 팔고 있어요. 오늘 보니 두 분과 인연이 있는 것 같네요. 라디오 듣다 놀랐어요. 두 분 이번 노래 대박 나세요. 와, 야, 거제도에서 요거트 카페라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매장에서 두 분 노래를 계속 틀어야죠. 번갈아 가면서. 마이오스 예, 예. 한번 나왔다가 예, 오래오래 한번 나왔다가. 예. 와, 선물을 뽑아주시면 어떨까요? 자, 두 분 다 연관돼 있으니까 두 분이 하나씩 뽑아보세요. 아, 네. 이분께 선물을 드릴 건데요. 아. 예, 예. 자, 과연 좀 이따 발표해 주시고 뽑고 계세요. 자, 안지영 씨도. 자, 뽑았습니다. 하나씩 발표해 주세요. 두 개 다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지 씨, 뭐 나왔나요? 조지. 제가 뽑은 건 피자입니다. 네. 피자? 피자! 피자가 들어갔어, 우리? 야, 있었어? 자, 뭔가 안정 씨. 안정 씨는? 백상. 오, 백화점 사부권! 야! 백화점 사부권! 와, 금손이야! 와, 진짜 금손이야! 야, 금손이야. 잘 어울리시네. 오, 잘, 좋은 거 잘 뽑았네. 자, 우리 볼빨간 사춘기가 이제 공연을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홍보 좀 하시죠. 네, 4월 29일, 30일 양일간 이제 올림픽홀에서 볼빨간 사춘기 콘서트 사랑집을 합니다. 이 새 앨범에 많이, 들어있는 네. 곡들 많이 네, 예, 네.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앨범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열차게 예매하시고요. 아, 좋아요.
조지도 6월에 공연이 있네요. 네, 저도 6월에 공연이 있고요. 네, 오. 시간 되시면 한번. 아, 이거 오면 어디서 뭐 며칠 날인지 알려줘. 아, 근데 뭐 확정인가? 이게 잘 모르겠네요. 6월에. 뭐 이거 확정일 거예요. 아, 그래요? 얼마 안 저기... 남았잖아요. 아직 미확정이에요? 그 광진구 쪽에서 아마 할 것 같긴 한데요. 저기 네 악수홀이라고 네, 아, 예, 예, 할 것 예, 예. 같습니다. 아마 하게 아마 할 것 같다. 그리고 보통 본인 공연을 좀 많이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시간 되시면 오시고요. 이렇게 아, 아니, 뭐 이렇게 강요하는 그 느낌은 아니고 네, 시간 되시면은 네. 네. 시간 되시면 네, 편하게. 와 안전하지 않고 좀 가진 게 좀 있으신가 봐요. 아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그냥 뭔가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냥. 역시 시골 얼굴에 미국 유학 파. 아, 약간 지역 유지 느낌이야, 그지? 아, 지역 유지 얼굴에 미국 유학 갔다 온 이름. 아니 아니 아니. 자, 홍석준 씨, 지역 누나 4일 뒤면 벌써 데뷔 7주년이에요. 축하합니다. 데뷔가 두 분 다 7주년입니까? 저도 2016년인 것 같네요. 네. 와. 네. 오. 여러 가지가 뭔가 인연이 있네요, 진짜로. 그러네요. 예. 예. 뭐 그냥 볼빨간 조지 해야 되겠다. 알겠어. 그죠 그죠 그죠. 예. 네. 어. 조지 사춘 예. 아무튼 네. 뭐 이상하긴 한데 발음이 조금 예. 예.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두 분 또 이제 슬슬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고 저희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아쉽죠. 다음에 또 오세요. 예. 예. 다음에 또 오시면 되고 공연 홍보를 더 해주셔도 되고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 이렇게. 길게 쓰셔도 됩니다. 시간을 좀 시간이 있어요. 이거. 아 그래요? 네. 하고 싶은 말 글쎄요. 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아 이게 7년 동안 노래를 이제 하셨잖아요. 네. 데뷔하신 7년인데 네. 뭐 감회가 어떤신지. 아 그래서 7년이 지났잖아요. 아 뭐 음악적인 거 떠나서 제가 이제 올해 31인데 31 되니까 약간 또 좀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나이가 돼갖고 이제 그죠? 네. 그래서 아 요 이제 앨범도 나오고 하면서 아, 새로운 뭔가 약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나 좀 싶긴 해요. 약간 약간 설레는 느낌도 있죠. 설레는 초연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모르겠는데요. 서른 안에 초연해져요 벌써? 아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서른 때 약간 조금 약간 조금 뭐 힘든 일?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되게 좀 괜찮아졌어요. 아 이제 겪고 나니까? 네네네. 한 단계 성장하는 뭐 네, 평온해지는 느낌? 네. 그래서 노래가 하나도 하고 노래가 그래서 편안해 보이는구나. 노래가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 아 진짜 서글서글하다. 안재영 씨는 어때요? 7년 됐어요. 아, 네. 벌써 7주년이 됐는데 너무 시간도 빠르고 저는 이제 29이거든요, 올해. 이제 20대 끝자락에 서서 좀 너무 아쉽기도 하니까 마지막 20대 끝을 좀 멋있게 장식해보고 싶습니다. 뭐 계획이 있어요, 따로? 올해 앨범도 많이 낼 많이 거고 내고, 공연도 많이 할 거고 네 진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본인한테 이런저런 거 선물도 많이 해주고 활동을 가열차게도 하고 싶다. 네. 마지막을 더 야, 마지막 20대 저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29살에 난 뭐 했나. 난 29에 이제 내년 되면 30 된다고 딱 나이트 가서 놀아야 된다고 그 나이트클럽 가고 그랬지. 그러더라고. 네. 아, 저도 29살에 열심히 공연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저도 네.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만 한심하게 살았네요. 네.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은 나이예요 진짜로. 뭐 마음껏 도전해보고 싶을 때 아무거나 하세요. 나이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네. 형님 나이도 뭐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래 왜 그래요? 왜 그래도 좋다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네. 아니에요. 나 하고 싶은 거 지금 다 하려 그러는데. 형님 그래. 포기하지 마세요, 형님. 다 하려 그랬는데. 형님 아직 그런 나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김민아 씨가 두 분 젊다 젊어 뭐든 다 해도 돼요 하셨네요. 모든 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우리 두 분 모두 감사드리고 쌍디도 오늘 고생했어요. 아,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에러.